보여주실 분은? BBC 뉴스 있죠. 예. BBC 월드 뉴스. 하나는 CNN 뉴스예요. 어. 예를 들어 뭐 말이 안 맞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네, 그렇죠. 가지고 또 밑에 댓글로 문법을 모르는 임재범 저 인간은 퇴출당해야 한다 뭐 이런 거에서 하지 마세요. 코트를 벗고 해야 되겠다. 슬슬. 야, 제대로. 경사는 다 달라요. 진짜. 네. 영국 사람들이 일단 굉장히 심각해요. 데스크도 또 이러고 앉아요. 일단 표정 관리부터 들어갑니다. 네. Good evening. This is BBC News here. Today, the Egyptian people are rising. There's so many riots all around the street. So I saw today's situation of Egyptian. I really, really worry about that. 네, 미국은 틀려요. 오, 네. 진짜 영어 보는 것 같아요. 자세부터 틀려요. 아, 네. Good evening, everybody. This is CNN News is here. And yesterday, the little bit of rain falling down in Los Angeles area. How about the today the Santa Monica the situation today? Oh. This is LA Santa Monica. And I saw the rain behind me. 이게 미국 스타일이에요. 현대모사만으로도 예. 저희 프로그램에 한 2주분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가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의외의 형, 뭐. KBS 뭐. 신인 개그맨. 예. 아니, 신인 개그맨. 2012년도 대상이죠. 와, 워낙에 임재범 씨가 토크쇼 처음 출연하신 거라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에이.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음악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네. 것 같아요. 예. 네. 언제 처음 락커로 데뷔를 하시게 된 거죠? 1985년도 겨울이죠. 신화위 들어갔죠. 네. 네. 보컬로 들어가게 됐죠. 신화위 일지. 그게 크게 라디오. 라디오를 켜고. 네. 옛날에는 대학가에서 가요제를 열면 다 그룹 사운드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럼요. 돌아가신 김현식 선배. 네. 네. 그 다음에 옛날에 조영필 선배님도 그룹 사운드를 하셨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락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미 선배님들이 해놓은 것들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신화위라는 앨범을 내놨을 때 사람들이 그 체질에 좀 반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아 그냥 좋다라고 평가해 주실 수 있었던 의견이 좀 있었던 거죠. 반응이 어느 정도였죠 그때 신화위 1집 반응은? 그 당시에 한 10만 장 정도 나갔대요. 락이라는 장르가 10만 장이 팔리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죠. 네, 힘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신화위가 나오고 동시에 나왔던 게 부활, 백두산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중에 아, 네.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부활이었어요. 네, 네. 부활이 워낙 인기가 좋았었고 3파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뉴스를 보아하니 김태원 씨가 임재범 사단이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김태원 씨 기타리스트 아니에요? 기타리스트죠. 노래한 적 있나요? 가끔씩은 하죠. 저랑 왜 라이벌이야? 근데 신화위 사단이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김태우 씨. 그럼 네. 신대철 씨하고 라이벌이라고 그래야지. 왜 저를 팔짱을 끼게 합니까? 나중에 만나서 이거. 아, 김태우 씨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지금 주소가 어디세요? 아, 일산 쪽이요. 아직도 옛날 85년도 신화위 부활 백두산 거기에 매달려 있다면 벗어나세요. 벗어나시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락계 어른들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치 잘 지켜서 좋은 공급자로 남읍시다. 화이팅. 이제 대중들하고 좀 가까워지는 그 계기에 임재범 씨 대중들하고는 그때도 엄청난 게 10만 장이면 아니요 네. 남사당패란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창법 불량으로 걸렸어요. 창법 불량. 아 그런 것도 있었나요? 그게 금지곡. 아 금지곡. 금지곡이 됐다니까요. 네. 방송에 그걸 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떤 창법이었는데 그 창법. Black in black, I hear the sign, 그냥 shouting해요 계속. 아 네. 근데 그게 창법 불량. 창법 불량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창법을 쓰는 가수분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는 게 기준에 걸렸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그 헤비메탈 음악들이 쫙 모여있는 그 맨 마지막에 건전가요. 건전가요가 하나 네네. 있어요. 신화위 맨 끝에 딱 틀면 어허야 둥기둥기 네.
잘하나 그 음악이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열심히 만든 그 컨셉이 있어요. 기껏 열심히 그래 우리는 이런 색깔로 가야 돼 막 이런 나중에 어허이야 임재범 씨 목소리에 대한 평가는 어땠어요? 대중들도 그런 창법이나 목소리는 익숙치 않았을 텐데 지금처럼 온라인이 활성화돼 있거나 그런 시대였으면 더 아, 많이 이제 흡수할 네, 수 있었던 네. 부분인데 그때는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팬레터. 팬레터. 네. 네. 잘난 척하느라고 또 팬레터 안 보내주죠. 안 보내주죠. 답장. 아, 답장. 네. 어 왔어. 그냥 왔지 뭐 그냥. 형 몇 장 왔는데. 아 뭐 얘기해. 형님 어디 계세요? 브라질. 그. 아니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셨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아니에요. 네. 그때는 미성이었어요, 그냥. 아.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악을 하고 싶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덕분에 이제 뭐 행사를 많이 보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 라스카라자 오페라 다니고 리올레토를 하러 오고 무슨 오페라를 공연하게 되고 아이다를 보게 되고 자꾸 클래식을 따라 하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을 하려고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네. 라스카라자 오페라단 전체가 집에 놀러 온 거예요. 네. 다들 뭐 이제 이태리만 아까 억양 두 가지 가르치는데 네. 따라다라 따라다 계속 대화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대화로 난 뭐 그냥 스파게티라다 아니야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노래 한번 해보라고 네. 어우 막 너무 떨리더라고. 이건 대단한 라스카라자 오페라단이면 그 전 세계에서도 꼽아주는 오페라단인데 네. 그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할 게 없잖아요. 아리랑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아리랑을 했어요. 네. 거기 그때 그 한 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허락하면 너 이태리 데리고 가고 싶다고. 오. 그래서 성악 공부 할 생각이 없냐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다시. 그때 만약에 이태리 갔으면은 성악가가 돼 있었던 거잖아요. 모르죠. 지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워낙에 노래를 부르는 재능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재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림도 못 그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운동도 제대로 못 하고 구기 운동은 완전히 일명제병이에요. 네.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구기 운동은 네, 구기 운동은 못 해요. 신발을 무겁게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원래 구기 종목. 확 구겨버릴까봐. 자, 공을 직접 손에 담는 건 못 해요. 아. 농구, 배구, 축구 뭐 이런 건. 옛날에 축구 한 적 있지 않나요? 제 별명이 뭐였죠? 더그풋. 옛날에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오, 그때 얘기 기억날 거예요. 항상 같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제가 그때 독일 대표팀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노란데 독일 대표팀 운동복 입고 축구 선수들 못 풀지 푼 거예요. 상대편이 사람들이 보고 바짝 누구야? 누구냐고? 완전 뭐 이러고 다 그러는데 나중에 같이 붙어보니까 풀백이에요. 풀백에 도구풋이에요. 아이고 막 염려 풀로더라고요. 한 10분 지나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네. 아 이건 아니지. 선수들 야, 초등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장난하자고 운동장에 공 차는데 선수들이 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 왜 선수를 데리고 오냐고. 근데 결국 풀백 자리로 가더니 결국 다른 데로 계속 막 홈런 안타 막. 아니 이제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아니 갑자기 글루틴 거라서 관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상관 없어요. 저희는 우리가 편집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시나위가 어느 정도 이제 앨범이 나왔고 또 이제 시나위가 인식이 되는 그 시점에 갑자기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유학 아니에요. 잘못된 소문이에요. 유학이 아, 아니라 유학이 아니었나요? 네. 엽서가 왔어요. 영국에서 네. 지금 백두산 김도균이한테 아, 네. 친구야 와라. 가야지.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죄송합니다만 솔로 이거 접고 저 영국 가서 락음악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가. 알았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금 돌아가신 할머니가 100불을 챙겨주셨어요. 아, 200불을 챙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200불 딱 들고 비행기 표 하나 들고 그냥 영국에 간 거예요. 김도균 씨는 그럼 영국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이에요? 뭘 잡아요? 뭘 잡아요? 본인 여유가 생겨서 임재범 씨를 부른 게 아니고요? 그냥 오. 일명 도구혼이에요. 근데 네. 지금도 그 동네 이름을 안 까먹어요. 로드데일이라는 동네인데 유태인 할머니가 집주인이셨어요. 하숙집. 네. 전화드리면 에, hello